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행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네, 균형 있게 페이스 조절하며 아이를 키우는 육아 감정 심리서, 균형 육아의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현 선생님과 함께 지난 에피소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엄마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담비 같은 이야기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우, 탈구!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결정해야 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밤중 수유는 언제까지 할 거냐? 수유는 언제까지 할 거냐? 이유식은 언제부터 줄 거냐?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보낼 거냐? 어느 어린이집으로 보낼 거냐? 어린이집은 언제 옮길 거냐? 어느 유치원으로 갈 거냐? 추가로 뭘 가르칠 거냐? 수없이 많은 결정할 일들이 쌓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다 보니 남에게 자꾸 물어보거나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늘 주시하고 재보고 따져보지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 요즘 말로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죠. 고민이 많을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선택을 위한 정보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결정은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여서 아,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엄마가 되고 결정 하나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좋은 선택이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파고들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 같으면 최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더 좋은 걸 발견할 가능성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엔 급하게 결정한 나머지 오히려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어쩌다 보니 지나친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완벽은커녕 후회할 일만 늘어나게 됩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위니콧은 훌륭한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차이는 실수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이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후회하느라 자책하느라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아이에게 바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는 엄마를 잘 용서해 줍니다. 오히려 그게 엄마를 더 미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미안해서 후회하는데 아이는 오히려 뜬금없이 엄마 사랑해 라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안기며 행복해합니다. 아이가 그러는 건 고단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실수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신분석가 마가렛 말런은 아이가 세돌이 지나면서 어떨 땐 실망스럽지만 우리 엄만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실수 없이 아이를 키우려 하지 말고 크게 크게 멀리 멀리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결정이 잘못될까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한 가지 되게 큰 거. 엄마는 뭔가 슈퍼우먼이 돼야 돼. 늘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강박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많은 엄마분들. 이미 차고 넘치게 내 몸과 마음이 다 서진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변에 육아를 진짜 열심히 하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엄마라고. 네. 난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막 일기처럼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쵸. 내가 늘 미안해. 뭐 엄마로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더 많은 경험들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네. 내일은 더 잘할게. 뭐 이런 걸 써놓은 거 보면은 네.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제 그거를 볼 때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아, 저는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어, 다행이네요. 그냥 너무 과한 것 같고, 되게 열심히 아이들 잘 케어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네, 그게, 결국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할 게 많고, 또, 잠도 못 자고,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좀 폭넓게 조망하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아주 협소한 생각으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이제 우울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걸리면은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서 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편중된 생각도 들고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안 보이고 하나하나에 자꾸 꽂히게 돼요. 그래서 역시 이것저것 해주는 것도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할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과하게 자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게 내가 의지로 된다기보다는 어떤 몸 관리, 마음 관리 평상시에 좀 잘해야지 이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집착이 되는 거로부터 좀 방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는 분들이 그런데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아이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하고 아이 키우는 워킹맘의 고충이 분명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아이로부터는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생각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규칙적으로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복직 전과 후를 떠올리면 네.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전에는 되게 열심히 막 그런 문화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 문화센터도 종류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 막 네. 인기 있는 건 빨리 네, 빨리 차고 마감되고 네, 또 미안하고 클릭 막 해야 되는데 못 네, 하고 막 미리 몰라가지고 못 했다고 또 자책하고. 근데 이제 복직하고 나서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 되고 편해졌어요.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요즘 엄마들은 참 바빠요. 살면서 부지런한 성격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엄마가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잠도 줄여가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 엄마라며 스스로 위안과 힘을 얻기도 하죠.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그때그때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지만 아이가 자라면 또 다른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계속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여유는커녕 더 분주해지고요. 엄마들의 부지런함은 모성애라 불리는 아이를 향한 순수한 열정일 수도 있지만 나의 불안을 보상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적당히 키워서는 아이의 삶이 불행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니까요.
아이를 키울수록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점점 더 느끼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라도 살다 보면 불안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삶이 느슨해지면 상쇄되었던 불안이 한꺼번에 더 크게 몰려오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가 좀 크면 엄마가 늘 붙어있을 일이 줄어드니 마음먹고 쉬려면 쉴 수 있는 짬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쉬려 해도 쉬어지지가 않죠. 엄마에게 정기적인 휴식은 금기처럼 여겨지고 부지런한 게 미덕처럼 여겨지니까요. 시어머니나 남편, 심지어 친정엄마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느껴져 속상하고 서럽기도 하지만 잘 따져보면 나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휴식을 하면 불안한 감정이 자꾸 자극되거든요.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불안하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는 상태, 부지런한 상태가 휴식보단 차라리 편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부지런함을 택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사는 삶,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엄마는 늘 부지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니까 종종 게을러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이 모든 걸 다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 거부감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엄마에게 게으름은 금기어처럼 여겨지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게으름이 잘 안 된다면 차라리 정말 부지런해야 할 것에 부지런해지세요. 길게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완벽한 육아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미니멀 육아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빼고 빼다 보면 하나만 남습니다. 그건 소소한 일상에서 맺는 부모와 아이와의 친밀감이에요. 20년 이상 이것만 유지해도 부모 역할은 성공입니다. 아이와 친밀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큼 아이와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아이와의 관계에 부지런해짐으로써 그 이외에 해줘야 할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은 좀 게을러져 보는 건 어떨까요? 비밀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이게 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은 엄마의 압박, 그 강박에 대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 엄마의 책읽기나 아이의 책읽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네. 3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아. 근데 책 읽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요. 혼자 육아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곁에서 책을 읽어주기가 좀 힘들다고. 네. 제가 집에서도 할 일 있고 뭐가 그리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책 한 권 못 읽어주고 이렇게 자라고 억지로 하는 날에는 너무너무 찝찝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긴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자책을 하신대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엄마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만 정말 엄마가 진짜 힘들 때는 또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요 기간 7살, 8살 요때 엄마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때 마음이 진짜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아이한테 너무 상대적으로 남들은 이것도 다 해놓은 상태로 입학하는데 나는 못한 것 같고 한글대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영어 수학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요즘에 또 예체능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상태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나의 주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내 소신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이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게 나의 게으름 때문인 것 같고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시기 아이가 초등학교 그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 그다음에 또 밑에 아이가 또 있고 세 살 아이 어린 아이가 또 있고 여유가 진짜 없을 때라서 힘들 것 같아요. 생각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자책을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자책을 안 하는 방법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자책은 아이한테 더 많은 거를 해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책은 더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책감에 내가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반대로 아이가 아닌 나의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한 것들을 선택하는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가져야지 자책감이 오히려 덜 들어요. 네, 그게 초반에 그 순간에 고비를 못 넘기기가 또 쉬운데 그 고비만 넘기면 결국에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고 결국엔 내가 행복해야지 그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행복한 영향이 흘러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안정이 되면은 이 책 내가 상대적으로 뭐 부족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들었던 자책감이 점점 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 더 읽어주는 것보다 엄마 마음이 편하고 육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자책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만일 못 읽어주는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 때는 솔루션으로 책을 읽어주지 말고 내 책을 읽어라. 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가 둘이 되면 먼저 신체적으로 힘들죠. 아이가 둘이어도 엄마의 몸은 여전히 하나니까요. 아이가 둘이면 옷도 두 배, 그 옷을 입히는 노동도 두 배, 신발도 두 배, 그 신발을 신기는 노동도 두 배, 빨래도 두 배, 그 빨래를 널고 개는 노동도 두 배가 됩니다. 밥을 차릴 때도 음식량뿐만 아니라 숟가락, 포크, 젓가락을 두 개씩 차려야 하고 아이와 관련한 설거지도 두 배로 늘게 됩니다. 잘 걷다가도 다리 아프다고 하면 한 아이 한번 업어주고 다른 아이도 한번 업어줘야 하고 기분 내켜서 목마 한번 태워주면 다른 아이도 한번 태워줘야 하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면 끝이 없죠. 아이가 둘이 되면 몸이 두 배로 힘든 게 아니라 제곱으로 갑니다. 몸이 네 배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어집니다. 1:1의 관계에 비해 1:2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니까요. 아이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라 1:2의 관계에서는 시기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엄마들은 머리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티격태격하는 순간마다 화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진짜 힘든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엄마 특유의 미안한 감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때 다른 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첫째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미안한 마음과 둘째라서 생기는 미안한 마음은 각각 다릅니다. 우선 첫째에게 미안한 것은 독차지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당연하기만 하던 부모 사랑을 더 이상 독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퇴행하고 또 둘째 경계하느라 노심초사한 모습을 보면 둘째를 가지지 말걸 그랬나 아님 좀 늦게 가질 걸 그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안해집니다. 첫째도 아직은 분명 어린아이인데 둘째와 비교하면 다 큰아이 같아 기대치가 높아지고 더 엄하게 대하게 돼서 더욱더 미안합니다. 종종 둘째를 맡기고 첫째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그때 엄마 아빠 양손을 잡고 온몸으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또 둘째를 보면 첫째는 그나마 독차지하던 시절이라도 있었지만 둘째는 그런 시절 자체가 없으니 또 미안해집니다. 첫째는 사진도 동영상도 많이 찍고 동영상 편집도 하고 기록으로도 많이 남겼는데 둘째는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는 게 미안하죠. 그리고 더 미안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긴 한데 문제는 손가락이 생긴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끌리는 손가락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릴 적 편애받은 상처가 있어서 머리로는 균형감 있게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기도 하니 그게 또 미안해지고 자괴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감정적 시너지 역시 4배가 됩니다. 저는 아이가 한 명이에요. 지금 이제 40개월, 네. 4살이고 네. 제 주변에 이제 둘째를 낳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 그렇죠. 두 아이 네. 예유가.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 저는 고민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아. 되게 확고하게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축하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아, 축하할 일이야.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 두 명과 한 명의 차이가 어때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차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개인이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였을 때는 못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또 찾아온다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잡하다는 게 좀 힘들고 좀 부정적인 쪽의 감정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긍정적이고 또 생각지는 못했던 행복감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요? 뭐 예상이 잘 안 돼. 질 수도 있지만 근데 다들 모르겠어요. 되게 귀엽고 예쁘긴 한데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너무 그래요? 힘들다. 애가 둘이 되면 네 배로 힘들다라는 얘기가 실제 네 배가 아니라 열 배던데. 네, 열 배죠. 네 배가 아니라 열 배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냥 한 명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돌아봤었을 때는 내가 또 둘 키우기 잘했다. 잘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건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네,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다가 하고. 또 셋째 그쪽은 아예 충동적으로 네,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이 한 명 키울 때랑 두 명 키울 때랑 굉장히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첫째한테 그 신경을 예전만큼 못 써줘서 미안한 마음 네 그렇죠. 그리고 책에도 나왔는데 둘째는 또 둘째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한 마음. 네, 양면 다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저도 많이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느껴요? 네. 애기들이 컸는데도? 네, 커도 항상 순간순간에 첫째의 한이 항상 있고 둘째의 한이 있고 첫째는 뭐 지금도 자기가 또 동생 때문에 괴로운 순간에는 동생이 없었을 때가 좋았고 기억도 1년 사실 차인데? 안 나, 네, 기억도 안 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하지만 또 잘 지낼 때 놀 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 가장 잘 챙겨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두 가지 면이 아이한테도 있고 부모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둘째는 계획하고 나신 거예요? 그러면 둘째를 연년생으로 계획하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응. 알았어. 귀에다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또 그래서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대요. 네. 첫째는 현재 5살, 44개월이고요. 둘째 이제 10개월 신생아네요. 네. 근데 3주 전부터 첫째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등원을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이거 흔히 있는 일인가요? 그럼요. 등원 거부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네. 아무 이벤트 없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그래요? 저도 역시 두 아이 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가 근데 어린이집 가기 싫은 여러 이유들 가운데
제일 일관되게 말하는 게 엄마랑 있고 싶다. 네. 이거래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네. 동생이랑 집에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울면서라도 이렇게 보내서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건지 동생 출산 이후에 엄마 껌딱지가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힘들죠. 힘들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당연히 퇴행을 하고 엄마 껌딱지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그게 어린이집 등원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 이제 3주 정도면은 좀 더 기다려보고 첫째 위주의 시간 어린이집 보내는 건 기본으로 하고 또 갔다 와서도 첫째와만의 시간을 꼭 같이 보내는 것들을 또 하다 보면은 아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시간이 결국 찾아오고 그렇게 또 잘 적응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네. 굳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둘째를 낳아서 첫째가 미안하고 그래서 동생이 집에 있는 걸 알아서 엄마랑 있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 가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둘 동생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네.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로 또 제일 많은 게 역시 엄마랑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집에 또 데리고 있으면 엄마랑 안 하고 싸우죠. 네, 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 이런 거로 노는 경우들이 그쵸?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있다. 꼭 나의 상황하고 100%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첫째 유지 시간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항상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잘 들어주고 네. 그 마음도 공감해주는 거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는 거, 보내는 건 또 하고 육아에 대해 원칙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네. 딱 둘로 나눠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 아이의 마음은 다 받아주려고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상반되게 그 행동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받아주는 것과 별개로 그 행동은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 이 둘로 나눠서 깔끔하게 이제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보내려면 그 마음조차도 말도 안 들어주고 뭐 빨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은 그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구분해서 마음은 다 헤아려주고 행동은 또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육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보내되 네. 아이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 둘째 네. 없이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둘 키우다 보면 이런 상황들 말고도 되게 많죠. 힘든 상황들이. 네, 정말 많아요. 뭐 아이가 어릴 때는 첫째가 동생을 이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는 척하면서 괴롭히는 진짜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뽀뽀해 주는 줄 알았는데 물고 있고. 아 진짜? 안아주는 줄 알았는데 깔아 뭉개고 있고. 오 그렇구나. 네. 저는 막 이렇게 친구들이 사진 올리면 둘이 꽁냥꽁냥 노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만 사진을 찍을 수 아, 있죠. 사진 찍지 마. 그게 SNS의 함정이야. 네, 함정이죠. 맞아. 딱 아름다운 순간을만 찰칵 네, 찍고. 저도 역시 그래서 SNS 보면 어떻게 둘이 저렇게 잘 노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네. 그럴 때만 올리죠.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죠. 맞아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저희 아이 사진을 꽤 많이 올렸는데 저희 아이가 우는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 윤조도 울어요? 그치? 이러는 거. 애기가 당연히 우는데 얘는 안 울고 때를 안 부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애기 우는 거 사실 잘 안 올리잖아요. 내가 봐도 힘들 때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공개된 공간에 올리지도 않고 찍기도 사실 쉽지 않고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하는데 찍기가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안 올린 것뿐인데 어머 애기가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서 와 진짜 이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게 나도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의 SNS를 볼 때 역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그래요. 네. 비밀로 또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 SNS와 관련한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14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계시대요. 네. 성격이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호기심 많고 움직임 많고 근데 또 안 좋게 말하면 신경질적이고 조심성 없고 굉장히 산만하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 얘기를 해봐도 다들 그런 때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SNS에 올라오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잠깐이라도 혼자 책도 보고 엄마가 읽어주면 거기에 따른 리액션도 있고 밥도 의자에 앉아서 스푼에 따박따박 잘 받아먹고 때로는 놀다가 스스로 잠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힘드셨대요. 제 딸은 14개월 되도록 단 한 번도 스스로 놀다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친구들 아기들과 비교하게 되고 SNS 속 아기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셨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이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인데 기질이라는 거 이미 또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SNS 네. 볼 때는 우리 애만 이런 것 같고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저희 딸아이도 그랬어요. 딱 어렸을 때.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성향이 계속 있지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또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조심성도 없고 그래서 책 읽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그 문화센터를 또 가잖아요. 저도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확실히 느꼈죠. 오. 아 다른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진짜요?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오. 근데 저희 아이는 앉아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집중 안 하고. 집중 안 하고. 완전 문제와 같이 보이는 거죠. 오. 근데 저는 지식도 물론 있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몰려오는 그 불안감과 민망함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마들이 진짜 힘들겠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딸아이를 거기에 굳이 어린데 그렇게 앉아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끊었죠. 한번 가고. 맞아요. 그게 네, 굳이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14개월이면 아직 그거를 판단할 게 전혀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혹시 ADHD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를 판단할 시점이 전혀 아니죠. 특히 3돌 미만일 때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고 또 아무리 이제 주변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지시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성향으로 우선은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좋을 수 있어요. 책이라는 게 꼭 어렸을 때부터 앉혀놓고 읽힌다고 해서 그쵸. 읽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책을 좀 놀이처럼 장난감처럼 예, 책으로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책과 친밀하게 활발한 놀이를 하는 거. 책도 또 그냥 책도 있지만 팝업이나 맞아요. 여러 가지 책과 장난감의 경계에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죠.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아이를 돌보면서 내 마음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월밖에 안 됐고 네. 뭐 그 ADHD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많긴 해요. 그래요? 책에 대해서. 아. 책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책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뭐 책이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면 읽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내가 그 불안감을 못 견디겠는 이유들은 나도 따지고 보면은 어렸을 때 반대인 경험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라면서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책이 잘 안 읽혀서 못했는데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바빠가지고 나한테 책 읽기를 잘 못해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엄마분들은 또 자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친정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책에 꽂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책에 어떻게 보면 좀 집착하게 되는 엄마분들이 저는 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시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쉽지 않아요, 그게. 집착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솔루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네. 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똑같아요. 나한테 신경을 쓰는 거. 지금은 아마 14개월이면은 아이한테 완전히 몰입돼 있을 시기 맞아 거예요. 맞아 완전 네. 빠져있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나의 마음을 여유롭게 바꾸고 아이를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기회로 나한테 좀 신경을 써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 SNS 하다 보면은 질문들 되게 많이 오는데
되게 대다수의 질문이 막 그런 거예요. 윤조는 말을 언제부터 했어요? 몇 개월부터 했어요? 그쵸. 윤조는 뭐 도서관 가면은 되게 책 오랫동안 집중해서 읽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같은 네. 개월 수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뭐랄까, 다 아이들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이나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너무 남의 아이 기준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거에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또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고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렇죠.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책도 쓰시고 이제 육아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죠.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까 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아이의 그런 어떤 사적인 부분은 조금은 배제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까 봐.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이마다 다 다른 건데. 네. 그렇구나. 막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죠. 안 해요? 엄마들이 이제 우울해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상반된 감정 중에 하나인데 되게 행복하다가 진짜 극도로 막 힘든 시간들이 있고 약간 저는 육아휴직 전까지는 뭔가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중간에서 막 정말 행복한 순간 때 빼고는 약간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 시간에 묻혀가지고 막 갔었거든요. 네, 빠져있는 거죠. 허우적대는 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말도 못하고 맞아요. 바깥 활동도 없을 시기에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 몸도 맞아요. 다운되고 마음도 다운되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래서 육아우울증 비슷한 경험을 저도 이제 그 시기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이제 시도하고 효과적이었던 것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억지로 밖에 나가는 거였어요. 매일.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힘들죠. 왜냐면은 챙기는 게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 특히 신생아는 짐도 많고 어린아이. 신생아 때부터 나가신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50일 때부터 우와. 나갔는데 네. 그게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를 위해서였죠. 근데 아이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이가 어리면은 좀 아이를 위해서도 집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도 집에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어린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고 자연 속에 있는 게 아이의 발달에도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험해 보면은 밖에서 더 아이가 편해져 있고 시간도 금방 가고 집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네, 저도 그때 그래서 밖에 억지로 나가서 뭐 공원에 가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미술관이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해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게 극복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행동치료라고 해요. 사람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들은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주로 말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몸의 움직임. 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입원을 하는 분들도 정말 하루 종일 누워서 쉬세요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억지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고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행동치료 때문에. 그래서 엄마분들한테도 권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거. 햇볕을 30분 이상 쏘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움직이고 리프레시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게 이 시기에 깔아져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건 와닿는 솔루션이에요. 저도 네. 한 6개월부터는 거의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2시간 걸리고 나가서 한 뭐 3시간 돌고 들어오면은 반나절 그냥 가니까 네.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네, 아이도 괜찮고 특히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낮잠도 잘 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준비해서 딱 나가는 시점부터 잠들었다가 집에 온 다음에 깨 한 3시간 동안 잔 적도 많고. 3시간이나? 네. 와. 한번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대박이지.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책에도 제가 제일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고 항상 강의 때 강조하는 내용인데 육아라는 네. 거는 저는 장기전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이상 해야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초반일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역시 길게 보면 초반인데
길게 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다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이 소진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조금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길게 길게 나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큼 정말 아이한테 길게 안정감을 주면서 주의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아이에게 필요할 때 아이의 편이 안정적으로 되어주는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만큼 아이한테 미치는 좋은 부모의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뭐 슈퍼맨이나 로봇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몸, 신체적인, 심리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돈과 에너지를 꼭 쓰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는 거. 그게 이제 균형육아라고 저는 부르고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균형육아에서 보면은 아빠들에게도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네. 챕터마다 아빠들을 위한 한 말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빠도 역시 사람이라서 요즘에는 너무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 치료하느라고 아빠한테 좀 더 많은 역할을 줬더니 그 다음에 엄마는 나한테 아빠가 우울증이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 부부라는 거는 이제 상호적인 게 있어서 서로를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빠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읽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액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거를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고갈이고 소진일 것 같지만 그걸 하면은 결국엔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역시 이해받는 마음이 들어야지 아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아내가 많이 여유가 없는 그거를 좀 내가 많이 가져옴으로써 아내의 여유를 찾아주는 게 고스란히 나의 여유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신과 전문의 정우연 선생님과 함께 균형 육아 균형 있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저 1년 뒤에 알겠습니다. 아이 그 초등학교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